help boost spending in the U.S. Or $99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224명 전원 사망인데요. 추락 원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IS는 자신들이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만 러시아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 러시아 모스크바의 오성근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성근입니다. 네, 이 러시아 여객기 추락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러시아 분들이 많아요. 이 러시아 당국과 국민들의 충격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 이미 알려졌다시피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이었던 10월 31일 오전 그 이집트 홍해 연안의 휴양 도시인 샤르멜 쉐이크를 출발하여 그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페르트부르크를 향하던 러시아 중소항공사인 코갈름 아비아 소속의 전세기인 레이스명 9268편 에어버스 321 기종 여객기가 그 이륙 23분 만에 이집트 시나이반도 북부 지역에 추락하면서 승객 217명과 승무원 7명을 포함한 224명 탑승인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여 희생자 대부분은 러시아인들이었고 네. 또 우크라이나인 4명과 벨라루스인 1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곳 이집트 홍해 연안의 휴양지들은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여행지로 그런 만큼 러시아인들의 희생이 컸고 뭐 이에 러시아 당국과 국민들도 뭐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 러시아 당국이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러시아 당국은 그 엊그제 1일을 그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여 뭐 각종 행사들을 취소하며 뭐 위로를 나누는 모습이었고 뭐 가장 피해가 큰 이 상페르트부르크 시는 오늘 3일까지 그 애도의 날로 지정 뭐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으며 그 모스크바 등 러시아 각지에서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모습이 줄을 잇고 있고 네. 희생자들의 사진들도 공개되면서 특히 그 희생자들 중 가장 어린 나이인 10개월 아기의 그 출발 전 공항 사진이 러시아인들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침통한 분위기의 러시아라 하겠습니다. 아, 정말 슬픈 또한 장면이네요. 이번 사고의 여파로 그 러시아인들의 여객기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려지면서 네. 그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 관광업협회의 언급을 인용하여 사고 이후 해외여행 예약이 최대 50%까지 줄어들었고 그 여행을 준비하던 이들의 취소도 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추락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러시아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러시아 당국은 그 현재 사고기의 기체 결함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네. 그 사고기는 18년 된 노후 중고 항공기로 사고기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그 러시아에서 이집트로 출발했을 당시에도 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하지만 그 현장에 급파된 러시아 항공청 소속 전문가들은 사고기 잔해가 사고 지역 내 20에서 30제곱킬로미터로 넓게 펼쳐져 있다는 점과 또한 그 사고기가 둘로 쪼개지면서 지면에 뒤집혀서 추락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사고기는 그 조종사들이 비상착륙이나 어떤 조치를 시도하기 전에 이미 공중에서 분해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혹 그 격추에 대한 의문도 뭐 증폭시키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당국과 전문가들의 진단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러시아 전문가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러시아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코메르산트 신문은 그 사고기의 공중 분해 소식을 전하면서 네. 그 관련 전문가들의 언급을 인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외부 공격이 아닌 뭐 사고기 내 폭발물이나 항공기의 미세한 균열 또는 그 엔진 문제에 의한 폭발 등 뭐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을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 사고기 항공사 측은 사고 여객기의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다라면서 외부 충격에 의한 추락 외부 충격에 의해 추락한 것이라는 의견을 뭐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한 오늘 3일자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윙공 위성이 사고기의 사고 순간 열 섬광을 감지했다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어 뭐 격추냐 추락이냐라는 규명은 뭐 시간이 필요한 모습인데요. 뭐 일단 러시아 당국은
모든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자 IS가 자신들이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그 IS에 의한 격추 주장은 그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IS 지부 자신들의 주장으로, 뭐 이들은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그 자신들이 이 여객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네.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은 이들이 그러할 만한 대공무기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 IS의 주장은 현 시리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인 것으로 파악하고 격추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네. 뭐 하지만 사고 여객기가 이미 그 높은 고도 상에서 분해되어 추락했다는 사실에 러시아 당국도 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뭐 일단 수습된 사고기의 블랙박스가 사고 정황을 조금 더 정확히 알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블랙박스 해독에도 최소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IS 주장에 대해서요. 러시아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그 사고기 관련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어 IS라는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보도들에서도 그 원인을 기체 결함이냐 아니면 외부 충격이냐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외부 충격이 과연 IS의 공격인가라는 언급은 일절 전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이는 아마도 그 러시아의 현 시리아 사태 계획과 관련하여 그 러시아 내부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공포감을 뭐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뭐 한편으로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현재 이번 사고 이후 유럽과 중동의 일부 항공사들이 시나이 반도 상공을 우회하여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러시아 언론들이 IS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어찌 보면은 이게 이 민간 항공기의 사고인데 이 러시아 정부의 중동 정책과 관련해서 언론이 조금 또 이 은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이제 드네요. 아, 그렇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희생자 수습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러시아 당국은 뭐 즉각적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구조 인원, 뭐 관련 장비들과 항공기를 시나이 반도 현지에 급파하여 뭐 이집트 당국과 공조 희생자 수습과 그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일단 1차로 수습된 160여 구의 희생자 시신들은 어제 2일 러시아 상페르테부르크로 돌아와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족들에게 인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차 수습을 위해 현재 러시아 항공기가 다시 이집트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러시아 당국은 이번 전세기를 마련했던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사고기 소속 항공사에 대해서도 그 기장을 비롯한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뭐 심각한 재정 불안전 등의 문제점들이 속속 전해지면서 그 이번 사고로 러시아 내 열악한 그 환경의 중소 항공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도 뭐 예고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사태의 수습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선근 리포터였습니다.